지난달 30일 막을 올렸던 서울 시민들의 축제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 광장에 모여 그 마지막 무대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천연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민 가수 조용필의 노래로 제3회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5 지난 5월 1일 시작했습니다. 서울 그리고 어제 국내 유명 가수들이 참여한 버라이어티 쇼 다이나믹 서울로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서울은 록그룹 윤도현 밴드가 시원한 목소리와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유럽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윤도현 밴드는 님과 함께를 신나게 부르며 자유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100년 살고 싶어. 주얼리는 여전사의 모습으로 관객을 압도했습니다. 남성 듀오 캔. 7년 동안의 가수 생활을 돌아보는 노래 마이웨이로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한류 스타로 만들어준 파리의 연인 주제가를 신나게 불렀습니다. 파페라 가수 임영주의 목소리는 조용한 듯 하면서 서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이나믹 서울에는 오페라, 뮤지컬, 라틴 댄스 등의 다양한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으며 마지막으로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놀이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 YTN 스타 천은주입니다.